사실은 그런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유통을 하지는 않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위고맨 씨 연말쯤 하고 나서 좀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저희가 뭐 이런 페스티벌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말씀 안 했지만 금액이 뭐 중요하기보다도 이게 그 위고맨 씨 작품 보고 좀 같이 저희 프로그램에 했으면 좋겠다. 근데 좀 이게 뭐좀 이익적으로 따지자면은 다 뿌리는 게뭐 좋지 뭐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이렇게 뭐 많이 보고 아 이거 유명해지고. 근데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굳이 뭐한 번에 노출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많이 보면 좋지만 그 시기는 지금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서 한 곳인가 두곳 정도는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일하게 좀 생각을 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픽한 느낌이 들고, 아니 그지. 그들이 나를 픽했으니, 니네 자료 좀 달라. 요런 맞아. 식의. 이게 작품인데 자료로 바뀐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원 사업에 그 영상을 주듯이. 근데 뭐 어차피 그 계획의 추진은 저희가 원하면 하는 게더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필요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는 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뭔가 우선순위의 프로그램과 저희 컨셉과 맞는 상황이 좀더 먼저 진행이 되고 추후에 적절한 상황이 오면 성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번 프로그램은 뭐 그냥 공연만 뚝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작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는 뭐또 이제 저희가 다음 작품들이나 필름들이 또 여러 가지 생기다 보면은 이제 전에 작품들은 그냥 다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그 필름에서 봤던 장면들을 무대에서 어떻게 구현될까 반대로 생각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뭐 저희는 늘 공연을 봤던 사람들이 필름도 해서 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고 들었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필름을 먼저 접하고 나서 이 무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상황도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네. 브레이브맨은 어떻게 유통하세요? 저희는 저희도 비슷하긴 한데 근데 저는 일단 그냥 찍으면 다뭐 유튜브나 그런데 올리는 편이고요. 풀 영상이요? 티저 말고. 티저를 올릴 때도 있고 풀을 올릴 때도 있는데 그냥 어쨌든 저희는 아직 좀더 열심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를 알리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많이 이렇게 그냥 공개해 놔요. 그리고 누가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찍어놨던 것들이 어디에 다른 데 유통이 된 적은 없지만 그 제가 찍어놨던 댄스 필름을 보시고 뭐 좋게 생각하신 분들이 다른 걸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댄스 필름 찍는 감독이 그러니까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 팔레스타인 무용단에서 한창 코로나 때문에 막 공연이 댄스 필름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안무자랑 감독이 뭘 찍는데, 그러니까 각자 내 핸드폰으로 뭘 찍어서 보내주면 그 사람이 그걸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 댄스 필름을 보고 그거에 같이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 찍고 있어요. 저는 막 유통이 엄청, 아직 제가 그 정도 레벨은 아니고. 근데 뭐 말이 유통이지 네네네. 그냥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찍은 게 계속 얼마나 많이 일이 노출이 됐냐. 노출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일이 생기고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저기 정말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런 댄스 필름이나 무용이 노출이 정말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짜로.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라왔으면 좋겠고 좀 많이 흔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보고 싶은 짤 같은 거 유튜브 치면 다볼수 있잖아요. 좀 그렇게 흔하게 볼수 있어야 무용도 어느 정도 인기도 있고 있어지고. 물론 막 영화 풀로 보려면 기생충 이런 거는 좀 돈을 주고 봐야 되긴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그 이름값이 올라갔을 때에 생기면 좋은 것 같은 느낌. 너무 슬프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 아까 말한 거는 어떤 페스티벌의 무용축제가 댄스 필름으로 변형이 돼서 때우기 위한 면은 안 된다. 거고. 근데 사실 모든 누군가 모르는 사람, 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그런 장이면 언제든지 뭐 열어줄 수 있는 짤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젊은 친구들의 의견 아닌가? 맞아요. 감각을 짤. 저도 들으면서 괜찮다 생각한 건데 사실 풀은 공개 안 해도 짤을 약간 티저 같이 재밌게 편집해서 올리는 거는 되게 그렇게 무용 사람들이 무용 많이 관심 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또 효경이 말을 조금 덧붙이면 효경 씨 말을 좀만 더 덧붙이면은 저희는 댄서 입장이잖아요. 댄서가 뭐예요? 약간 관종이잖아요. 관심 받아 하고 싶고 나 노출되고 싶고 지금 여기 나온 것부터 되게 좋거든요. 정말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많이 노출되고 싶고 공연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누출이 가장 쉬운 방법은 말대로 유튜브거든요. 근데 우리가 올리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 유튜브는 하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너무 122명. 야, 늘어 축하해. 비슷하다. 축하해. 봤지. 수장 라인은 120명대야. 그래서 약간 개선한 약간 방안이라고 하면은 그 거기 뭐야 문화재단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윗사람들이 조금 유튜브를 활성화를 시켜서 구독자를 막 많이 모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티저 같은 거를 거기서 홍보를 해주는 거야. 유튜브로.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독자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티저 정도는 올리면 어떨까 하는 철인이 형 거 작품 할 때 일반인 분들이 많이 와서 사인도 해달라 그러고 저도 그 사인의 첫 경험이 한국에서 사인의 첫 경험이 철인이 형 거였어요. 저기 초인 할 때 아주 뿌듯하지 않았나. 여성분이셨고 그런 걸 바랬을 텐데. 그러면 뭐 댄스 필름 그래도 좀 어쨌든 저희는 시댄스 때문에 갑자기 하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관심이 가져져가지고 계속 하고는 있는데 브레이브맨은 진짜 말 그대로 브레이브하게 예상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열정. 아 열정. 열정. 저도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 댄스 필름을 많이들 하시긴 하시는데 이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게 어떻게 뭔가 상용화라 그래 보편화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부딪혀 보는 게 그러니까 워크샵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도 있고 신청한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다고 상설돼 있는 댄스 필름 제작에 대한 워크샵은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곧 생기겠지만 지금은 부딪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정만 있다면 사실 뭘 못 하겠습니까? 열정도 열정인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제대로 내가 다룰 줄은 몰라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제가 하지 못했는데 아 편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촬영은 어떤 식으로 해서 대충 어떻게 나오고 정도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 지식만 있으면은 좀 더 달려들었을 때 물론 시험차가 많겠죠. 그럼 안무 보통 이제 안무가 분들이 댄스 필름을 접근할 때 이제 다 다르겠지만 안무를 어떤 콘티 안무를 만들고 이게 무대에 안 섰더라도 의도한 게 안무를 만들고 공간을 뭔가 어디에 선택을 하고가 나은지 아니면 어떤 뭐 그냥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찍는 게 나은지 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뭐가 낫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둘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은 안무도 해서 가야 되는 것도 맞고 가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는 그 미리 공간에 가서 아 여기선 이것 찍고 저기선 저것 찍어서 이렇게 편집 교차 편집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때 저희 심혜어도 그런 식으로 하고 티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정규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밟고 한 게 아니어서 그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체험한 때는 아예 콘티 없이 그냥 감독님한테 왜냐면 그 감독님이 촬영 편집도 하시는데 영화도 찍으시는 감독님이셔서 그냥 감독님을 믿고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걸 했고 편집 과정에도 일체 그냥 관여를 안 해봤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편집할 때 계속 가서 아, 그 이렇게 해놓은 거가 괜찮긴 한데 약간 제 입맛에 안 맞아서 자꾸 고치다 보니까 자꾸 비슷한 반복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아예 그냥 안 가고 감독님 그냥 감독님 감성에 맞게 편집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제가 정 눈에 걸리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는 이번엔 좋았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또 아주 실력이 월등 추중 훌륭하신 분이셔. 모든 단어 다 나왔어. 진짜 놀림으로. 그레이트 타이프 액션. 근데 작업 때도 마찬가지인데 촬영 댄스 필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뭐 한 안무가가 동작을 다 주고 뭐 다 하지 않듯이 이 촬영하는 감독님이랑 안무가랑 뭐 또 무용수 기획 다 이렇게 조금 뭐 산으로 빠질 때도 있고 다시 돌아올 때도 있고 복잡해지고 이야기 소통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확실히 그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게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사실 뭐 내 작품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야 돼 이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더 제 3자의 고민의 흔적들이 담길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저도 같아요. 항상 느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 또는 안정적으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하신 분들이 항상 있는데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 해보고 안 맞으면 또 찾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작업 당연히 좋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내 작업이 더 빛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특히 공연이 하도 이제 원래 전공이었던 거니까 그런 걸 더 못 느낄 수 있는데 댄스 필름을 하게 되면 그게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런 합들이 나중에 뭐 결과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기운들이나 공연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파이팅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전 봤을 때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이 이제 이 작품의 색깔의 그 뭐 예를 들면 진지함과 뭐 무게감이 주는 작품인데 뭐 예를 들어 편집에 의해서 조금 뭐랄까요? 조금 일부러 멋있어 보이게끔, 있어 보이게끔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영상이랑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 결이 한 끗 차이인데 안 맞으면 되게 이질감이 확 느껴질 때도 있고 혹은 좀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다 소통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효과적인 아이디어는 많더라도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는 게 더 맞을 때도 있는 것 같듯이. 그렇죠.